정말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 할인율까지 여러분들이 불만 없으시게 정말 크게 받아왔기 때문에 걱정 없이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시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했던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이벤트랑 다르게 제가 단독으로 정말 많은 할인 제품 그리고 할인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번에 진행을 하는 거는 이전에 진행을 했었던 것처럼 제품 하나에 할인 코드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특정 가격을 이상을 맞춰야 특정 할인 가격이 들어가는 제품이 이렇게 두 개가 좀 나뉘어져서 이번에는 진행을 합니다. 개별로 진행을 하는 제품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는 게더 빠를 거기 때문에 이 제품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메인으로 진행할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다시 진행하라고 정말 많이 요청을 주셨던 AMD의 라이젠 7 7800X 3D입니다. 9000번대가 지금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7800X 3D가 지금 인기가 더 좋아졌어요. 이전 7000번대에 비해서 전력 소모 부분은 개선이 많이 됐지만 성능 증가 부분은 개선이 크게 되지 않았고 3D 모델이 아직 출시를 안 했긴 하지만 나머지 노말 9000번대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9800X 3D 나올 모델 같은 경우는 이 7800X 3D에 비해서 엄청난 성능 증가가 있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7800X 3D가 갑자기 다시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3개월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판매가 기준에서 최소로 230.8달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부가세 합하고 진행을 하더라도 가격이 워낙 싸게 나왔었는데 지금 7800X 3D는 그때에 비해서 너무 올랐어요. 국내가 기준으로 그 당시에는 한 50만 원 언더 수준으로 구매를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60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내값만 오른 게 아니고 해외에도 전부 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 가격 기준이 올랐어요. 350달러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350달러에서 부가세까지 붙이면은 385달러 정도 될 거고 그때 기준 국내 가격 수준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싸게 살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7800X3D가 국내 중고가가 40만원 중반대가 넘은 가격에 살려고 합니다. 근데도 안 팔아요, 사람들이. 수요는 많은데 판매는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조커 1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70달러 할인 코드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적용하시면 제가 말한 가격에 여러분이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 쓰는 CPU라서 이번 이벤트 때 아마 하나 정도 더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제품은 그냥 언제나 진행하는 거예요. 로지텍의 지슈라 2입니다. 설명 안 해도 다들 알잖아요. 사실 마우스 그냥 살려고 하면 일단 이거부터 사고 시작하면 된다고 할 만큼 근본인 제품입니다.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쓸수 있는 거기에 성능도 최고를 달리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성능을 왜 최고로 달리고 있냐면 이거 처음 출시했을 때 제가 개별 리뷰 올렸었죠. 2000Hz 폴링레이트라서 정말 아쉽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4000Hz로 폴링레이트가 업데이트가 됐었고 지금은 8000Hz까지 최대 폴링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동글 사이즈가 작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거 4800 사용할 수 있냐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 동글 분해를 해봤거든요. 고폴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은 MCU가 동글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인데 MCU 들어가 있는 거 스펙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스펙이어가지고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8000Hz까지 지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물론 그래도 뭐 안정성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4000Hz 정도를 최대로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초기에 비해서 성능 개선이 꽤나 많이 된 제품입니다. 국내 출시가 기준으로 199,000원에 출시했고 여전히 정식 판매 가격은 199,000원입니다. 국내도 뭐 병행 수입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격이 18만 원대 후반, 그러니까 한 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제품들밖에 병행 수입 제품이 없고 최대 역대가가 제가 알기로 17만 원 살짝 언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가져온 가격은 95.9달러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기준에서 약 36% 정도의 할인율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슈라 1보다 2를 직구를 하는 게 좋은 게 AS를 할 일이 웬만하면 잘 생기지 않는다. 왜냐면 로지텍이 AS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클릭부 요 내구성이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데 클릭부가 기계식에서 광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직구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도 사실 AS 할 일이 크게 없죠. AS 할 게 사실 이거 좌우 사이드 버튼이랑 휠팀 생기는 거, 사이드 버튼은 사실 빈도수 때문에 더블클릭 생기는 경우가 크게 없고 휠팀 같은 경우는 진짜 복불복이라서, 근데 개인적으로 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주라 2 같은 경우는 직구로 사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드가 EYJOKR2 코드로 넣으시면 $58 할인 코드가 적용이 되고요. 블랙 250대, 화이트 250대 해가지고 총 500대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넉넉해도 지슈라 팔리는 거는 진짜 엄청 빨리 팔렸거든요. 예전에 그 가격에 팔아도 금방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에이서의 XV272U V3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모델은 XV272U의 W2 모델이었습니다. 네, 그 모델 같은 경우는 27인치 QHD 240Hz 베스트 IPS 모델이었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주사율만 거기서 60Hz가 까진 180Hz 모델입니다. 제가 원래는 W2 모델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물량도 나오고 할인율도 많이 나올 만한 제품으로 해가지고 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스펙이 DCI-P3 기준 97.4%를 만족을 하고 최대 밝기는 441 칸델라에다가 감마 색온도 전부 다 표준에 유사하게 맞출 수 있고 명암비도 거의 1200:1 정도까지 나오고요. 색 정확도 같은 경우도 델타E 평균인 0.89 언더로 진짜 굉장히 정밀하게 맞출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화이트 100% 화면 균일도가 살짝 아쉽긴 한데 나머지 부분이 모두 다 제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오는 제품입니다. 요거 원래 판매하는 가격이 279,000원인데 요거를 제가 200,000원, 국내 최저가 기준에서 약 28% 할인된 가격. 가격대에서는 경쟁자가 제로입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모니터들이랑 경쟁할 정도로 가격이 내려왔는데 아까 제가 밝기 스펙이 뭐라고 했죠? 441 칸델라가 실 스펙 색보정 다 잡았을 때 그 밝기가 나옵니다. 비교도 안 돼요. 이번 기회에 모니터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한번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 정확도나 이런 거 맞출 수 있는 그 값까지 제가 이 영상 설명에다가 기록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사시면은 그렇게 옵션 변경 해서 쓰시면은 아주 잘 맞는 그 상태로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모니터이기 때문에 직구가 아니고 국내 제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가세 같은 거 안 붙고 배송 시간도 빠르고 AS 걱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코드가 EYJOKR3를 넣으시면은 할인이 들어가게 되고 이 친구도 총 5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번째로 가져온 제품은 오디오 장비입니다. 트루스 이어와 크리나클이라는 이제 음향 관련해서 유명한 유튜버가 협업해서 제작을 한 제로 레드라는 모델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모델입니다. 한 나온 지 1년 정도 되신 제품이고 출시 이후부터 10만원 아래에서는 이미 굉장히 추천을 많이 받는 모델입니다. 하만 타겟에 맞춰서 설계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구매하기 참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 원래 판매 가격이 $58에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지금 판매 기준으로 보시면 $54.99에 올라가 있을 거고 제가 진행하는 공급가는 약 3분의 1 가량 빠진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스토어 쿠폰이 $9짜리 쿠폰이 있을 거예요. 요거 수집하셔가지고 요것도 넣으시고 코드 번호를 EYJOKR4로 넣으시면 총 $10 할인 코드까지 추가로 적용이 돼서 할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대는 5에서 10만원 사이에 위치한 입문용으로는 가격대가 그래도 조금 나가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5만원 언더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문하는데 가격 조금 부담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어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매를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300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제품입니다. 아이락의 NA87 프로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5만원 정도의 가성비로 그때 구매할 수 있는 걸로 레이븐 68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능적으로는 만족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펌웨어 드라이버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많은 제품이었어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많이 불편할 겁니다. 아무튼 성능은 굉장히 잘 나온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언더 약 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레퓨트리고 초가성비 제품의 약간 시작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번에 가지고 온 제품도 동일하게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초
초가성비 래피드 트리거 제품입니다. 진짜 정말 많은 제품을 찍다가 딱 발굴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 회사에서 나온 이전작들이 있어요. 그 이전작들은 제가 리뷰를 별도로 진행을 따로 했었는데 정말 별로다라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제품은 진짜 제대로 나왔습니다. 성능은 너프전 레이븐이랑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부팅 60H 플러스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아날로그 정합도 부분도 최소 스트로크가 0.26mm, 그리고 래피드 최소값은 무려 0.06에서 0.08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래피드 트리거 최소치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도 굉장히 잘 된다는 소리고요. 웹드라이버를 지원을 합니다. 거기다가 프로필 기능까지 지원을 해요. 사실 어느 정도 성능 이상만 되면 편의성이랑 안정성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친구 편의성 하나만큼은 진짜 정말 좋은 거죠. 캘리브레이션도 수동 캘리 방식이긴 한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수동 캘리 방식이라서 캘리브레이션도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상 단점이 이 친구는 연속 래피드 트리거 기능 자체가 항상 ON으로 그냥 고정입니다. 옵션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 부분이 그냥 유일한 단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순수 성능으로 보면 8K 최고급 성능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8K 좋은 애들 중에서 중상위권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만족하고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다 배열도 F12 배열 펜키리스 플라스틱 모델이고요. 키감 자체는 레이븐 때 비해서는 살짝 딸리는, 그래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위치 자체는 게이트론사 모델은 아니긴 한데 스위치 컬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 친구 흡음이 막 그렇게 잘 된 편이 아니라서 약간 토물림이 있는데, 뒷판의 나사를 6개를 제거를 하시고 여셔가지고 하부 흡음제 정도만 변경을 해주시면은 훨씬 좋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테빌은 뭐 그럭저럭 잡혀있는 편이고 사실 크게 깔 게 없다. 그래서 이 제품 도대체 얼마길래 그러냐, 중국 매수 기준에서 249위안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가격 자체는 저렴하지만 구매 방식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사실상 AS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반품을 하거나 그런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제품 반품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제품을 구매를 하셔도 반품이 CJ인가? 뭐 거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반품하면은 제품 놔두면 그냥 회수를 해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혹시나 제품이 문제가 있거나 초기 불량이 있더라도 알리에서 구매하시면 그런 게 굉장히 쉬운데, 제가 그래서 가격을 맞춰달라고 했어요. 내수 가격보다 싸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무조건 가격을 맞춰달라 해가지고 판매가 $35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 코드는 EYJKR5 넣으시면은 $11 할인 코드가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블랙이랑 화이트 각 150대로 총 3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화이트 색상입니다. 메인 제품으로는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의 니즈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의 슬림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로 모델이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가격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싸게 구매하실 수 있게 가지고 왔습니다. 플스5 같은 경우는 사실 할인을 굉장히 안 하기로 유명한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할인이 거의 안 되는 편에 가깝고, 알리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보니까 역대가가 한 번 있었더라고요. 6월 달에 K-Venue 할 때 역대가 한 번 나왔었는데 그때 49만 6,000원에 나왔습니다. 요거 판매가 국내 최저가 기준에서 65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 근데 그 역대가 기준이 이게 직후 제품 아니고요. 국내몰에서 배송을 해주는 국내 판매로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가세나 이런 게 추가로 받는 것도 아니고 AS도 걱정이 없으시고 배송 시간도 걱정이 더 없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또 똑같이 국내 배송되는 제품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가를 제가 맞춰달라고 했어요. 아니 진짜 안 돼! 문제인데 이거 비싼 거라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맞춰달라고 해가지고 동일하게 49만 6천원에 한 15만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가지고 왔고요. 코드는 EYJOKR6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수는 2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패드 케이스까지 추가로 증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플스5 프로에 실망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이번 슬림으로 가져가시면 신작들, 독점작들 다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플스5 슬림 거의 출시됐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독점작은 역시 플스죠.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단독으로 진행하는 거면은 훨씬 더 많이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거는 이제 서브 제품들입니다. 단독으로 할인 코드가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달러 이상 구매 시 몇 달러, 몇 달러 이상 구매 시 몇 달러 뭐 이렇게 할인 코드를 별도로 받으러 왔고요. 이 제품 구매 가격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코드를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인 통용 코드가 45달러 이상 구매 시 7달러 할인, 그리고 139달러 이상 구매 시 25달러 할인, 그리고 500달러 이상 구매 시 100달러 할인 코드가 제 서브 상품 한정 통용 코드로 들어가고요. 알리 전체 상품 할인 코드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달러 이상 구매 시 15달러 할인이 들어가고 중복으로 코드를 넣으실 수는 없습니다. 알리 전체 상품 통용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서브 제품 말고도 그냥 다른 제품을 구매를 하시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게 할인 코드를 받아놨습니다. 할인 코드 같은 경우는 거의 천 단위로 넉넉하게 받아놨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원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할인 코드는 EYJOKR072515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가 각자 있고,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웨스턴 디지털사의 블랙 SM850X 2TB. 지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들고 왔습니다. 저번에 T500보다 요거를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길래 요걸로 동일하게 들고 왔고, 요게 이제 국내 최저가가 207,000원인데 저번에 진행을 했을 때 165,000원까지 깎아서 할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100달러가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25달러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25달러 할인을 먹이면 약 169,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국내 배송 제품이기 때문에 AX 걱정 없으시고요. SSD는 사실 그냥 컴퓨터 내부에도 들어가는 거지만 내장 SSD 이런 케이스 같은 거에다가 달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외장 SSD로 그냥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0달러 할인 코드도 드리잖아요. 이런 외장 SSD 케이스 같은 것도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카시스 요거 펜 달린 버전도 있고 하나 구매해서 같이 사용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대수 걱정 없으시라고 총 500대를 넉넉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온 제품, 보조 배터리입니다. 유그린사의 PD205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PD3.1을 지원을 해가지고 단일 포트 기준 140W 출력을 지원을 합니다. 노트북 충전을 하시려면 대부분 100W 충전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140W 충전을 지원을 하는 노트북들도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상 PD3.1 규격도 있지만 실제로 충전 규격이 적용돼서 나오는 제품은 거의 대부분 요즘 대세는 이제 140W 기준으로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W 충전을 지원을 하는 보조배터리나 충전기를 사용하셔야 최대 속도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거를 지원을 하는 제품이다. 보조배터리 사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각보다 아담하죠. 출력 잘 나오는 예전에 유명했던 제품이 있는데 근데 그거 사용하다가 이거 쓰니까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건 이제 나온 지 오래돼서 그런가. 용량 같은 경우는 25,000mAh짜리로 조금 큰 제품으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친구 USB-C 타입 포트 두 개, A 타입 포트 하나입니다. 여기가 이제 충전도 사용할 수 있고 140W 출력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포트로 충전이랑 출력을 두 개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노트북 충전도 하면서 뭐 패드류나 휴대폰 같은 것도 동시에 충전하실 수 있고, 제 스펙상으로는 사실 전혀 꾸릴 게 없는 제품으로 들고 왔고, 그러면 가격이 얼마냐? 원래 국내에서 지금 구매하는 게 거의 한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 스토어 즉시 할인이 4달러가 들어가고요. 스토어에서 쿠폰이 있습니다. 7.2달러 쿠폰인데 요거 수집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지금 판매가가 55.79달러일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일단 45달러 할인 코드 구매하시면 그냥 7달러 할인이 추가로 돼서 하나 기준에 한 65,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대수를 2,000대 이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만큼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제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보조배터리는 사실 구매를 하실 수 있을 때 사두면은 진짜 언젠가는 씁니다. 그냥 휴대폰만 충전 가능한 게 아니고 이런 노트북까지 충전 가능한 최고 스펙의 제품을 구매해두시면은 나중에 다른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도 보조배터리를 추가로 구매를 하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제품은 제가 잠자리 예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잠자리에 후속작으로 여러 제품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초경량 제품으로 나온 VGN의 VXE MED R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라인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배터리 용량이 작지만 무게가 가벼우면서 8K 동글이 포함된 제품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번 판매가가 48달러로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달러 이상 사용하는 7달러 할인 쿠폰을 먹여서 그냥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이 제품이랑 다른 애랑 섞어가지고 더 높은 할인율을 가진
코드를 적용해서 쓰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여러 개 같이 구매해가지고 이 제품은 구매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인기 제품이라 그런지 물량 확보가 그렇게 많이까지는 안 됐는데 블랙하고 화이트 합쳐가지고 총 1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브 제품 아직 더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할인을 만일에 RDS 진행을 하게 되면 뭘 사고 싶냐? 라고 이제 물어봤었는데 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중에서도 4070 슈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픽카드는 한 번도 진행을 안 했었던 이유가 개별 단가가 조금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안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총 3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에이수스 최상급 라인인 프로아트, 중급형 라인업인 프라임, 그리고 보급형 라인업인 듀얼, 에보. 이제 프로아트가 역시 플래그십 라인업답게 짱짱합니다. 광열판도 크고 펜도 3펜 크고 일단 길이 차이가 근데 사실 제일 많이 나죠. 실제 퍼포먼스적으로는 에이소스 프로아트 쪽이 소음이나 발열 면에서 굉장히 좋은 최상급 평가를 받는 제품이고요. 프라임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평가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니 PC에 들어가게 조금 길이를 조금 줄여가지고 펜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었죠. 프로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속, 전체적으로 다 금속입니다. 보면 백 패널도 금속이고 이것도 다 금속이고 해서 방열 면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게 싹 다 플라스틱이에요. 방열 부분에선 조금 더 프로아트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래도 3펜이기 때문에 에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펜 하나 사이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에보는 이게 사실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는 하급 평가를 받는 제품입니다. 왜냐면 사이즈 자체가 좀 작아요. 쿨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딸릴 수 있다. 소음이나 이런 거 조금 민감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프로아트 구매하시면 될 거고 가성비를 조금 노리고 싶다 하시면 프라임, 그리고 가격을 진짜 싸게 가져가고 싶다 하면 에보 사실 수 있게 총 세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아트 같은 경우는 국내 최저가가 99만원, 근데 이번 할인 판매 페이지에서는 91만 7천원에 올라가 있을 거고 100달러 할인 쿠폰 먹이면 78만 4천원 정도, 국내 4070 슈퍼 최저가가 83만원 정도 나인데 가격기 정도 애들이 가격이 그 정도인데 이 친구는 지금 최상급기인데도 그것보다 한 5만원 정도나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라임 같은 경우는 국내 가격 기준에서 최저가가 93만 5천원? 지금 상세 페이지 가격이 한 88만원에 올라가 있을 거고 100달러 할인 쿠폰을 먹이면 94만 5천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 에보 같은 경우는 국내 최저가가 원래 93만 5천원에 형성되어 있는 제품이고 지금 페이지 판매가가 85만원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달러 할인을 먹이면 71만 7천원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가격이 더 저렴해질수록 할인 코드를 먹였을 때 퍼센트로는 더 싸지겠죠. 왜냐면 동일하게 100달러 할인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대수 같은 경우는 프로아트를 50대, 프라임 200대, 그리고 에보 5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구매하실 수 있게 이렇게 가지고 왔다. 아, 하나가 또 더 있습니다. CPU를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작업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라이젠 9750X. 요것도 사실 인기 모델이라서 할인 자체를 거의 안 하더라고. 그래서 국내 최저가 기준에서는 지금 70만원 초반대 정도로 잡혀있는 제품인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거 68만 5천원의 가격이 올라가 있고 100달러 할인 먹일 수 있죠. 약 5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7800X3D랑 다르게 국내 판매 제품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안 붙어요. 배송 시간도 걱정이 없으시고요. 진짜 이 정도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잘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대수를 많이 못 가져왔어요. 이번엔 총 100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금방 나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리고 다음 가져온 제품 모코즈사의 GX87 키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이미 소개하면서 그때도 가성비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처음 리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제일 낮은 가격대 제품이었었는데 그 라인업이 아예 단종이 났어요. 지금 프리플로우에서 정발을 하면서 그때 단종이 났던 그 모델을 다시 가져와서 브론즈 옵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랑 블랙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블랙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쓰던 구하옵이랑 똑같네요. 똑같이 아노바이징 들어간 제품이고 화이트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 도장이었었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어가지고 뭐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국내 정발 제품이 지금 판매 가격이 10만 2천원입니다. 근데 이번 할인 때 판매가 한 9만 8천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할인 코드가
단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보다 매드알 같은 거랑 묶어가지고 100달러 맞춰서 15달러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더 많이 묶어가지고 139달러 이상 맞추시고 25달러 할인 받으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브론즈, 화이트, 블랙 모델, 미트 블루 축으로 해가지고 150대 150대 총 3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샤오미 전동 드라이버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정밀 전동 드라이버 세트에서는 이미 좋은 제품이고 이게 정밀 드라이버 관련한 사이즈들도 다 있는데 정밀 말고도 PH0라든지 PH1이라든지 큰 사이즈도 있거든요. 힘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는 손토크 같은 것도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좋습니다. 그냥 2단 이렇게 파워 조절되고 전동 합기되고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탈착되고 USB-C 타입 충전에다가 보관도 쉽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 때 판매가가 24달러 정도에 판매를 하시게 될 텐데 이게 서브 제품들이 묶어서 할인 코드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추가를 하기에 딱 괜찮은 제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조합 중에 하나는 GX87 매드알이랑 이거랑 묶어가지고 139달러 이상 넘겨서 25달러 할인 받아서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총 250대를 들고 왔고 맞춰서 할인율 좀 높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통용 코드 사용하는 거에다가 카드 할인은 중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더 싸게도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다. 정말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 할인율까지 여러분들이 불만 없으시게 정말 크게 받아왔기 때문에 걱정 없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정말 몇 개야 이게 도대체. Yeah.